성탄절을 맞아 부산의 반디 기독학교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힘차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흩어진 한 무리의 사람들. 지하철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나눠주고 있는 것은 바로 반디기독학교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해 만든 크리스마스 엽서입니다. 성탄에 참된 의미를 전하고자 반디기독학교의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나서 크리스마스 엽서와 함께 작은 간식을 포장해 지난 2년 전부터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모임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엽서를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걸로 인쇄 제작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아 이게 진짜구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같이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작은 선물이랑 같이 엽서를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아이들도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성탄의 진짜 의미를 알기 바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나눔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전도해서 좋았고 그리고 받은 사람들이 간식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가는 요즘 반디기독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작은 나눔을 통해 예수님 탄생에 참된 의미가 알려지고 회복되어지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